런치 7. 어, 반가워. 아, 제가 홈팀이었습니다. 제가 누가 방장이었지? 9시가 방장이었나? 상대가 어웨이였어. 제가 홈팀이었습니다. 형님 10개 저 팬클럽 고맙습니다. 예, 땡큐. 아, 저 민영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민영이는 아이디를 오래 쓰잖아요. 일회용으로 많이 써요. 일회용. 뭐 많이 해봤자 한 10판 정도? 자, 서플 치은 놈으로 정찰 가주고요. 선포 지정. 이럴 때는 바로 포트 체크를 바로 해줍니다. 메카닉이네요. 아, 요거는 제 입구 포토래요. 제 입구 포토입니다, 이거. 어? 11빛이네? 제 입구 포토 날 거예요, 아마. 오케이. 알았어, 약간 좀 번쩍거리 좀 해주네. 자, 벙커는 여기는 이제 두 개 지어줄게요. 두 개. 자, 저기는 포토 뭐 의미 없죠? 막히는 포토. 이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리버를 뽑는 경우 조심해야 되고요. 제가 만약에 저 상대 토스라면 무조건 리버 뽑지. 무조건입니다. 자, 이제 마린 메딕을 모아주면서 이제 마린 메딕이 이제 제대로 모여가지고 5시를 쳐버리죠. 그럼 헬프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. 테란 혼자 맞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. 걸쳐놨습니다. 자, 계속 포토를 지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짓는다라는 거는 저거는 가두리 한 다음에 뭔가 이 리버 또는 뭐 템 뭐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. 오른쪽 미리 성큰 라인 잡아요. 자, 미리 라인 좀 잡아야 되겠고요. 자, 요거는 제가 요 올려가지고 핵을 요 지어서 탱크로 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맞는 거는 치셔야 되겠다. 팩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메딕이 한 타이밍 좀 늦을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질러 타고 벌처 투 칼라만 조심하면 되고.
뭐 땅 따먹기 하나 지금 야들 잘 논다 막 그냥. 선님 리버 발질하세요. 포토 리버로 깨기 아니면은 그냥 뭐 드라곤 해도 돼. 칠러 드라곤. 어? 머신샵을 달지 못하네. 크지 않네요. 크리퍼 져버리니까 머신샵을 못다네. 핵 무조건 지키기. 자, 핵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마린 메딕으로 하나를 제대로 잘 까줘야 됩니다. 자, 또 치죠? 아, 근데 벌처가 상당히 많네. 거의 뭐 온리 벌처 느낌인데? 온리 벌처 느낌이에요. 도배 마인역이 박혀있죠? 돌아와야지. 그렇지. 자, 이 타이밍이 제일 메카가 히바리가 없는 타이밍. 지금 딱 요 타이밍이구요. 난 니 커맨드만 깔란다. 띄운다고 그게 안 깨지나? 확 반동가리 그냥 따겠구요. 오케이. 자, 그러고 탱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비기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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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겨 비겨 임마. 오케이. 시즈 모드 해가지고 이제 막아주면은 되겠지. 아직 안 죽었나? 아들 뭐 안 죽네. 자, 여기 메딕. 아, 자, 저기 메딕이 이제 SCV 쪽에 달라붙어서 상대 탱크의 그 스플래시 데미지로 가끔 저 뭉친 치일꾼을 다 잡곤 하거든요. 자, 그러고 시즌 모드다 그래가지고 포토를 마저 벗겨주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뭐 게임은 뭐 이미 이겨있죠. 자, 세시엔님은 뭐 포토 오지게 깔면서. 자, 리버를 아까 제 해가지고 포토를 깨라 했더만은 리버가 아직 안 나와있네. 자, 지금쯤이면 아, 아까 전만 말을 좀 들을걸 하면서 약간 후회하고 있겠죠. 항상 이 팀의 리더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. 리더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견제 같은 게 이제 들어올 리버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고요? 형님, 내가 리버를 여기에 포토할 때 얘기했어. 어? 바로 리버를 탔어야지. 자, 그리고 팩토리 좀 더 늘리고요. 어쨌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. 다음에 저것도 미리 저 다음 수를 빨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가고도 잘해. 저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편 저그는 포토에 의해서 조금
성가시 상황이 한번 있었긴 했지만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. 피해는 전혀 없었고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란으로 그 다음 플레이는 뭘 해야 되냐? 어? 그럼 바로 역탱 하면서 트랍십 요걸 바로 생각해내야 된다. 제일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깔 수 있는 방법이 입구로 겨 나가는 것보다는 이 약간 역탱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드랍하는 거. 제일 좋습니다. 일자로 깔아놨는데 아 그것 때문에. 자, 그리고 일꾼 많이 뽑아주고요. 저 친구는 포토로 뭐 그냥 뭐 어? 한 획을 끌라 그러네. 아, 좀 뭐 위인전에 나오겠다 씨 그냥 어? 포토 다리로. 자 탱크에 이제 드랍심이 딱 4마리 정도만 떠도 금방 갑니다. 금방 가버립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세 시토생님은 멸망. 괜찮음. 시간 잘 벌었네요. 자, 그리고 드랍십. 오늘 저 팀으로 안 함? 오늘 저 팀으로 안 하나요? 치맥 중이 아니고 발리는 중 아닌가요? 발리는 중? 발리는 중? 발리는 중인데? 자 오케이. 자 이제 포토를 대상 안 깔고 있죠.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아픈 이 급소 토스의 급소입니다. 여기가 급소를 갖다가 계속 또 패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. 이 요 뭐 가만히 놔두고 막 있는 거죠. 자, 타가 실어 또 날라주는 거예요. 디오미. 자, 역탱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커맨드로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확실하게 막혔다는 보면 되겠습니다. 배럭 두 개로 가끔 막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이제 피가 이제 아무래도 커맨드보다도 좀 피가 별로 없고 그러다가 사이로는 칠러시 통과가 됩니다. 커맨드 통과가 안 되는데 이제 입구를 한 발이 저 올 한 명이 주는 거죠. 비까치유 한 번 더 비까치유 슛. 그럼 9시는 이제 3시 우리 행님이랑 건물만 많다 보이지 빈 껍데기라 보면 됩니다. 자 됐고 자 사이언스 퍼실리티까지 잊지 말고 지어주고 오케이.
그리고 이 저그갱님 같은 경우는 아 드랍이네. 시원하게 밝혀줄게요. 오케이, 이거는 뭐 핫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아, 좀 비빌만한 것 같습니다. 비빌만한 것 같고 막히더라도 크게 뭐 손해보는 싸움은 아닐 것 같고요. 아까 막 간대가 뽑나 뭐 어디 지금 공격을 오나 에이스 한 마리 뽑아주고 나이스! 이렇게 좋고요. 자 그리고 9시 원래 패던 애들을 마저 패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. 혹시 날라갔기 때문에 좀 저 친구들이 흑백이나 해충만 날라가면은 다 날라간다 해보면 되겠죠. 피카츄 끝. 새로 기호미. 자 지금 탱용으로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. 필요가 없고 아 요거는 하나 해놓자. 요거는 한 세 마리 정도 해놓고 자 그리고 돈이 거의 만 가까이 될 때는 바로 두 부대를 버립니다. 이제 인구만 차지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. 자, 바로 베이스 딜이 밀면서 탱크 제거하고 탱크 돌리기. 뿅뿅뿅 안녕. 끝났죠? 오! 극혐! 저거로 좀 지켜! 너무 아깝다 그 다 잡히는 거. 자, 너무 아깝죠 저 다 잡히면 공거든. 자 다시 태아가 레이스를 이런 탱크를 이제 제거해주기 위해서 제가 다 뽑아놨고요. 바로 또 들어가주면서 탱크 20마리죠 20마리 이쯤 하면 이제 CG 나올 때가 됐는데 끝까지 안 해? 저렇게만 이제 해도 피카츄 피카츄 서프리오 있는 것도 다 깨버리고 자, 오른쪽 벽 주발이 붙어갖고 자, 이제 1시만 조지면 되죠. 나머지는 거의 지금 옵저버 상태일 것 같습니다. 옵저버 상태. 고링 어! 야 54킬 뭐 둘이서 100킬 하겠다 진짜 씨 탱크 두 마리가
피커슈 7겜용 좋습니다. 아니, 리버를 바로 뽑았으면 이럴 일 없을까?